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 보낸 잼잼 리뷰입니다. 다음 생에는 꼭 내 아들로 태어나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600년 전 불가사리 된 다날에게 절대 사람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당극. 반면 권오열은 다날에게 동생을 죽인 복수를 하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 자기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요. 600년 만에 태세 전환을 제대로 한 권오열이 자기가 다 망쳤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600년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살아왔던 다날은 아버지의 피를 마시고 모든 기억과 힘이 되돌아온 듯 싶습니다. 상원을 쫓아 우물 밖으로 나와 있는 오글테에게까지도 다날의 되찾은 힘이 닿는 것 같더라고요. 아비의 피를 먹고 자란 악기가 검은 구멍에서 솟아오른다. 이 말이 우물에 갇혀있다가 권오열의 피를 마신 다날이 우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악기라도 좋으니 빨간 눈 다날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천년 전 상원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빨간 눈의 다날 때문에 불가사리 15회 엔딩은 진짜 입을 틀어막고 봤는데요. 불가사리 되려는 상원에게 평생 너만 생각했다. 내 삶의 전부였다 라고 말하던 다날은 분명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천년 전 너를 찾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다날의 모습은 굉장히 격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천년간 이어진 상훈에 대한 다날의 집착, 현실 말고 드라마와 소설에 한해서 집착과 광기, 분노를 갖고 있는 마성의 센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저격당했는데요. 아마도 다날의 집착은 사람이 아닌 기물의 방식으로 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글테가 다날에게 갖고 있는 감정, 와 이게 진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오글테가 자신을 불가사리로 만들어준 다날을 새로운 아버지로 생각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요? 다날이 오글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눈물을 그렁그렁 하더니 다날이 얼굴을 쓰다듬자 눈을 감는 오글테. 아니 눈은 왜 감는 거냐고요. 장르 오해하게. 나 지친다. 이제 진짜 너랑 끝내야겠어. 이 대사는 10년 동안 이별을 반복해온 커플 정도 돼야 나오는 말이잖아요. 다날의 목을 물어뜯고 피를 마시는 오글테의 자세까지 완벽했습니다. 한편 천년 전 권오열, 시오, 도유는 불가사리인 다날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상훈 불가살은 다날이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칠 수 없도록 불가살로서의 삶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찔렀는데요. 하지만 이건 다날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죠. 이대로 두면 두 불가살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지켜봤을 오글테가 나타났고 다날은 오글테를 불가살로 만들며 상훈 불가살을 살려내고 자신은 인간이 되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글테도 다날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긴 한데 오글테가 꾸민 일이라 뭐 자업자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후 400년이 흘러 인간으로 환생한 다날은 전생에 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건 기억을 못한 채 이제는 가족이 된 세 사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오열과 시오, 도유는 천년 전 오글테의 가족이었기에 오글테의 혼을 가져간 다날과 가족이 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16회 예고를 보니 시오와 도유는 오글테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천년 전 권오열은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반면 도윤과 시우의 옷차림은 다소 허름해 같은 신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 이 두 사람이 오글테가 동생을 죽이려 했을 때 그 현장을 목격했다가 오글테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상훈 불가사리에 의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두 명의 목격자인 것 같아요. 목격자들이 입었던 옷과 가방이 16회 예고에 등장한 두 사람과 동일하더라고요. 천년 전 다날을 죽이려 했던 악연으로 엮였던 이들의 관계가 600년 전에는 선연으로 얽혔던 건 다날을 공격하던 세 사람의 업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6회 예고를 보니 천년 전 해석과 시오 도윤은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해석의 엄마고 시오 도윤이 남매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오글테는 자신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시오 도윤을 상훈 불가살 때문에 죽이지 못하자 해석을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살이 그랬다고 또 거짓말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우 도윤이 다날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건우엘의 전생 또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불가사리 죽였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오해가 오글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세 사람은 다날에게 증오를 쏟아부었죠. 그렇게 다날을 의심해 죽이려 했던 세 사람이 환생하여 다날의 가족이 되면서 다날과의 인연으로 오글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들이 겪어내야 하는 전생에 대한 업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날이 사진관에서 나와 마주친 사람들을 향해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들이지만 내 저주에 엮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기에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천년 전 다날은 스스로 심장에 칼을 찌른 상훈을 향해 나는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 날 이렇게 만든 이놈들의 살을 찢고 그 피를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기억을 잃은 자가 기억을 되찾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말했던 거였는데요. 16회 예고를 보니 천년 전 기억을 되찾고 악귀가 돼버린 듯한 다날은 상훈을 공격하는 듯해 보였어요. 거기다가 오글테는 다날이 예전에 불가살로 돌아가 검은 구멍을 없애주겠지라고 말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어차피 결말은 천년 전이든 600년 전이든 모든 악연이든 선연이든 고리를 끊어내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요. 솔직히 그동안 민쇼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5회에서는 완전 돋보이더라고요. 서로 내가 불가사리 되어 오글테와 죽겠다는 상훈 다날과 달리 다 함께 사는 방법을 생각하는 시우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도윤이 다날이 차 사준다고 했던 거 잊지 않고 있었던 것도 너무 귀여웠고요. 불가사리는 전생에 불행을 겪은 가족들이 다시 만나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15회까지 보고 나니 불가사리 이 드라마는 평생을 외롭게 각자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탁에 앉아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는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해만 남은 불가살, 제발 마지막 회에서 시오가 아기를 낳고 해석이 하던 일을 하며 씩씩하게 사는 모습과 도윤이가 학교를 졸업한 후 전생 아빠가 사준 슈퍼카를 타고 상훈, 다날, 시오 다같이 가족여행이라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